생선 확인. 들어갈게. 꽁돌을 조금 내려서. 아씨. 캐스팅. 파도가 요 정도만 계속 쳐주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또 잔잔해질 때가 있어서, 요 정도 파도가 계속 쳐줘야지 여기에 있는 이제 풀들이 떨어지니까 생선들이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이게. 그렇지. 조금 멀리 접어보도록 할게요. 또 멀리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낚싯대를 들고 느끼셔야 돼요. 다 초리의 그 예민한 떨림, 줄의 그 예민한 그 움직임, 줄이 바늘에 걸리면, 고기가 생선이 바늘에 걸리면 느낌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뜯어먹다가 지금 뱉은 건데, 여기 상황에서 이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불을 지금 뜯어먹는 상황이니까 줄을 좀 더 줘서 먹어라, 괜찮다, 이거는 뭐 미끼가 있는 게 아니다, 바늘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자연스러움을 연출해 주다 보면 얘네들이 조금 더 미낀 걸 알면서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바늘이 입안에 들어가면은 약간 떨림이 달라요. 그때 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고 찌가 안 보입니다. 지금 줄을 하도 많이 줬더만 찌가 안 보여요. 굳이 그리고 안 보이는 찌를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밑걸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밑걸림이 생기면 그냥 바늘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늘, 그러니까 저는 바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늘 크기별로 좀 있으시면 좋고, 벌크로 사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100개 뭐 200개 단위로 파는 게 있거든요. 자기한테 또 맞는 바늘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좀 자기가 좋아하는. 너무 입질이 없는데. 다시 한번 더 감아볼게요. 그렇지, 오다 아! 물었어. 이렇게 쭉 땡기다가 무는 경우도 있어요. 슬슬 감다가 얘네들이 쫓아와서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재밌죠. 루어식으로 슬슬 이제 미끼가 없어진다 없어진다 하면은 얘네들이 왁 와서 물어요. 활성도가 좋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참 오늘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오케이. 또. 오케이. 올라오고. 다양한 상황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서. 자, 생선 확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